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홍윤철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홍윤철 진흥원장님께서는 서울대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학과장, 서울대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 환경센터 협의회 회장, 국제보건기구 정책자문관 등으로 활약해 오고 계십니다. 그럼 홍윤철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님께 이 세션 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중요한 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이종구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 시스템 의학과, 그리고 외교부 글로벌 보건안보대사를 현재 맡고 계시고, 또 이전에 이종우 글로벌 의학센터 센터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대외정책실 실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병원의 가정의학과에서 또 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종구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분야는 이제 이 코비드-19에 관련된 퍼블릭 헬스 차원에서의 대응과 그 한계. 원래 제목은 뭐 K방역 뭐 성공했느냐 뭐 이런 주제였는데 좀그 주제가 제목이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최악일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약과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게 최악이 아니고 또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작년 5월 달에 리처드 허튼이 이제 란셋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결국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커런틴이 핵심이 될 수뿐이 없는 현재 상황은 그제나 약 600년 전,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런 이제 아웃브레이크로서 전 세계 유행한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인플루엔자가 그네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은 다음도 인플루엔자일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황제로 등극한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유행 계속되고 있죠. 지금 약 2억 5천만 명이 감염되고 500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익세스 모탈리티는 이것보다 더 4배 정도로 2천만 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요 근방에 이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나라들, 일본이 이제 상당히 뭐 최근에 들어서 환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00만 명당 새로운 환자 발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지역 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증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퍼블릭 헬스 매저에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그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리프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책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들이 있다면은 테스팅 폴리시가 조금 이제 달랐습니다. 심ptom이 없는 사람도 이제 같이 이제 그 테스팅 폴리시, 다시 말해서 컨택트 트레이싱에서 역학적으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컨택트 트레이싱을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일부 지역은 컨택트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트레이싱이 폴리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이제 컨택트 트레이싱이나 테스팅 폴리시가 이제 그
메이저 수단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이제는 예방접종이 이제 주요 핵심 사안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81.7%가 예방접종 한 번이라도 했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78.1%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환을 글로벌 헬스 관점에서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페이크 선언인데, 저희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이종호 선생님 살아계실 때 69년도 체제에서 2005년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의 논의는 2005년도에서 지금 2020년, 21년 체제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보완하자고 합니다. 보완하자고 한 이유는 이제 WHO가 이렇게 이제 뭐그 페이크를 선언하게 되면은 권고사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을 모니터를 하는데 주로 사람이나 짐에 대한 이제 권고사항은 사실은 이제 이번 COVID-19에서 보더라인을 클로즈하지 않도록 이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학자들은 왜 WHO의 권고 사항을 왜 위반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IHR을 바꾸는 이제 작업들이 오래 이제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잘 대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공중보건 체계가 앞서 말씀드린 데도 컨택트 트레이싱과 그 다음에 테스팅 폴리시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아웃컴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1차 의료나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 직업 윤리 또는 인종의 다른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초기 대응에 차이를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서양 쪽에서는 우리나라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초기에 그 성공한 거를 평가를 좀 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죠. IHR에 의해서 모든 나라를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아시다시피 이제 포컬 포인트와 관련된 펑션이 약하다는 것이 그동안에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WHO가 COVID-19 이후에 각 나라에 이제 각종 필수 예방 사업들, 필수 보건 사업들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니까 94%가 모든 나라가 타격을 입었고 9%는 거의 100% 가까이 없고 6% 나라만 이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 취약계층에서 타격을 많이 입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베스티, 특히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오비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아웃컴이 상당히 낮은 거로 되어 있고 각 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벌러널 그룹이 이 문제를 그 타격을 입은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벌러너블 그룹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만 명 정도가 익세스 모탈리티인데 우리나라는 익세스 모탈리티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3차 유행이 이제 일어났던 이유는 바이러스 벡터, 호스트 벡터, 엠바이런먼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이러스 변화가 유행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평균 개대기가 5.8일, 그다음에 2.3일부터 바이러스가 방출되고 사람 간의 전파가 주로 드롭리스인데 변이주가 출현하면서 전파력이라든가 위중도라든가 재감입니다. 백신 효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값이 이제 5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분출도 초기에 약 1000배 이상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것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을 조기 감지를 못하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변이주가 알파, 베타, 감마 변이가 있었지만은 주로 지금 이제 베타 변이가 이제 주로 전 세계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호스트 팩터의 변화가 있었느냐? 호스트 팩터의 전반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피지컬 프로텍션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면서 노인 쪽에 이제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만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가 많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 프로포션이죠. 주로 이제 최근의 프로포션을 보면은 초기에 비해서 젊은 층에 이제 감염이 증가하는 거는 아무래도 예방접종에 의한 효과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영향이 아닐까 이제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이지 팩터에 관련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호스트 팩터 중에 이뮤니티에 따른 유행 추정을 작년에 이제 사이언스지에 예측한 거에 의하면은 지금 거의 2모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니티가 103주죠. 103주 미만이 되면서 아웃브레이크가 몇 번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각 나라의 대응 체계,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체계를 보면은, 레벨 5, 다시 말해서 아까 그 IHR에서의 제대로 한 나라들이 이제 보시면은 38개 나라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늘려가자는 게 레벨 5가 100% 정도 되는 게 전체적인 목표였는데 사실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팩터도 있고 바이러스 팩터도 있고 정부의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망자나 또는 이제 발생률이 아시아 지역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은 최근에 줄어들었다는 예방접종률이 완료된 어떤 싱가포르나 또는 영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환자 발생률이 상당히 적은 거고 사망률도 이제 그렇게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익세스 모탈리티가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거는 역시 환자 사이즈가 크면서 모탈리티가 증가한 거로 보고 혹시 여기에 다른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를 가진 사람들, 당뇨병 환자들이 감염이 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치료 문제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익세스 모탈리티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익세스 모탈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의료 이용에 대한 것은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로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그다음 음주도 감소하고 흡연율도 감소했지만은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고 역시 이제 만남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인스턴트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 만성 질환의 진단 접근성 또는 암 질환의 진단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예측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프로젝션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경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지금 이제 코로나 회복이 상당히 빠른 거로 나타나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숙박업, 운수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스포츠는 상당히 많이 이제 타격을 입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딴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IMF에서 추정한 이제 경제 성장치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줄어든 것이 상당히 적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만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시다시피 이제 내셔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그 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 저는 이제 럭다운 셧다운 없이 behavior change, 그 다음에 testing, tracing, isolation, quarantine, 그 다음에 social distance, 외국에 대놓고는 BT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양상에 의해서죠. 이 질병은 아시다시피 이제 심ptom 바이러스 최후 분리 이전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그 나오기 심프톰이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가 분리되기 때문에 쿼런틴이 이 C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C번이 중요한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상당히 유효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 제프리 삭스의 리포트에 의하면 초기에 저희가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테스팅이 상당히 빨랐다 이런 것들을 칭찬한 이제 그런 리포트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MPI를 하면 재생산 지수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MPI에 대한 그 전적인 초기에 이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자 발생과 컨택트 트레이싱에 의해서 환자 1인 대비 음성 환자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이제 트레이싱을 많이 한 나라에서의 그 환자 발생과 또 사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소닉 쿼런틴의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올 초에 이제 란셋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호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퇴치 정책을 썼는데, 퇴치 정책을 다 쓴 나라들이 이제 사망률을 줄고 경기 회복도 좋고 이런 이제 공중보건학적인 어떤 조치도 풀었다 놨다 이런 것보다는 풀었다 조였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퇴치 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태적 접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교육 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나라가 했었죠. 어쨌든 PI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뒤에서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환자 분류 체계를 통해서 일부 이제 보건소가 초기에 열 환자를 이제 운영을 했는 열 환자 감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메르스 때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환자를 추적 관리를 보건소 가고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드를 해서 환자를 나눴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관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레벨 1의 인펙셔스 디지 음압 결리 병상은 이제 2009년도에 서울대병원에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이제 격리 병상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시다시피 자연사는 80%가 경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 정도, 90% 정도만 이제 10% 정도죠. 산소가 필요하고 90% 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같이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것이 이제 우리의 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된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런 중앙의 감시, 감염병 병원, 권역별 병원, 그다음에 이제 지정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4개 정도만 지금 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7개 정도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이 예방접종을 80%를 해도 이 질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맞지 않은 사람이 530만 명, 12세 미만이 520만 명에서
토탈 1,0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자체를 보면은 완전 접종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이제 이 분야에서 계속 환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전파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이제 그 영국 데이터를 보면은 1차, 2차의 유행과 3차 유행, 지금 델타 바이러스 유행을 보면 환자 발생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은 엄격하게 말해서 잘 마일드 케이스는 거의 못 막는다. 시비어 케이스만 막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일드 케이스에 대한 전파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블랙스루 환자라든가 마일드 케이스 환자는 계속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아 중심의 이제 모탈리티는 초기 모탈리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소아를 예방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재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이제 바이러스 부하가 줄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스터 예방접종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시작했는데 확진자가 11.3배 낮고 감염자도 20배 정도 낮은 거로 돼 있어서 고위험자 중심의 부스터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수급에 관련돼서 2009년도에도 역시 이제 백신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국 선진국이 백신을 이제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제 코박스 패시리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아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향후의 대책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1차 의료 중심의 치료가 된다는 것은 이제 경증 환자 중심의 치료 방향을 잡은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재택의료가 지역사회 의료기관하고 한게 아니고 병원과 이렇게 재택을 연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만들 때좀어이이 지정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에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진료권에 이제 이런 그 의료기관이 지금 모자라서 지금 정부는 광역 그 지원센터 만든 것과 더불어서 지역 진료권 중심의 이제 진료권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문제는 결국은 백신이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지금 안 돼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에 이제 보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WHO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으로 해서 백신을 스케일업을 하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백신을 개발하는 원천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허브로 지정하는 이런 것을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런 그전 세계적인 유행에 대해서 대책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유엔 기구나 WHO를 통해서 이런 코베드 팩시리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이제 어떤 아웃브레이크 생겼을 때 보안에 참여하든가 각종 조사 연구 평가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한 나라의 예방접종을 다 한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죠. 한편으로는 진단, 치료, 백신 이런 기초과학을 육성시켜서 신속하게 이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저는 가장 취약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접종이 안된 학생 그룹도 있고 노령층에서의 어떤 이제 에피커시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은 완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그룹에서 다시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퀄런틴을 통해서 감염 사이즈를 줄이면서 전체 환자 수를 줄여나가고 동시에 이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변이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